네, 이번 시간에 알아볼 툴은 비지어 툴, 이거 뭐 비지어 커브 툴이랑 비지어 스플라인인가 뭐 그렇거든요. 네, 이게 프레더 6에 기반으로 하는 플러그인이고요. 비지어 커브, 네, 스플라인, 뭐 그런 툴입니다. 보시면. 네, 요거 외고요. 네, 영상하고 같이 카페에 영상하고 같이 그 네, 루비는 올려놓을 거니까요. 확인해서 다운받아가지고 네, 설치하시면 되고요. 네, 스케치업에서 커브를 만들어주는 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제가 이제 밑에 그 따라 그릴 커브를 일단 그려놨고요. 여기서 얘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네, 클래식 비지어 커브. 네, 이렇게 해서 네, 뭐 이런 식으로 네, 커브를 네, 만들어가는 툴이에요. 클릭하고 이제 마지막에는 더블 클릭을 하시면 네, 여기서 이제 이걸 만들어 주는데 그 이제 수정을 할수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하면 지워지기도 하고 지금 제가 이제 더블 클릭을 하면 지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수정 모드예요. 근데 이제 바깥에서 더블 클릭하면 이대로 이제 라인이 예, 완성이 되죠. 여기서 내가 다시 수정을 하고 싶다 이 커브를. 그러면은 여기서 예, 에디트를 눌러주시면 다시 이게 나오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네 이렇게 해서 또 만들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계속 뭐 드래그 하기도 하고 네, 모양을 좀더 바꾸기도 하고 네,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되면 네, 더블 클릭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여기 보면 세그먼트 사이드 개수 네, 여기서 20S라고 돼 있는데 이게 이제 여기다 50S 하고 엔터 눌러주시면 여기 이제 세그먼트 값이 바뀌어요. 네, 그래서 더블 클릭하시면 20S 때보다 훨씬 더 이제 부드러운 형태로 라인이 만들어지겠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커브를 만드는 네, 방법이고요. 다시 켜면 이렇게 생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마우스 우클릭을 하셔서 네, 던 하면 이게 끝나는 거고, 그 다음에 마우스 우클릭을 하신 다음에 네, 다시 한번 클릭한 다음에 에디트 들어가셔서 이 상태에서 마우스 우클릭, 그 다음에 이제 클로즈 나이슬리랑 위드 라인 요두개 중에 하나 하면 이렇게 마감이 되거나 아니면 이렇게 직선으로 되거나 라인은 직선이고 얘는 곡선이겠죠. 이 클릭하면 이렇게 해서 여기를 갖다가 예, 만들어줘요. 네. 네, 이렇게 되는데 네 여기서 네 요거는 네 클릭하시고 이렇게 되고 여기 보면 이제 요거는 네 버텍스 마스크라 해서 요거 네. 표현을 해주고요. 뭐 그런 겁니다. 네, 대충 뭐 그런 거고요. 또 이제 얘는 네, 이제 폴리라인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커브는 아니고요. 그냥 직선을 이렇게 클릭을 해주는데 이거를 더블 클릭하시면 폴리라인이 돼요. 그래서 더블 클릭하고 폴리라인이 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이 라인들이 예. 클릭해 보시면 여기 있는 이 라인은 이렇게 클릭을 해보면 폴리라인이 아니라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이제 직선이 따로따로 이렇게 끊기는데 얘는 끊기지 않고 하나의 라인 커브처럼 인식을 하죠. 그래서 얘를 네 이렇게 해서 네, 익스플로드 하면 네 똑같이 커브 라인이 되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폴리라인은 이렇고요. 네, 다시 폴리라인 한번 다시 그려볼게요. 네, 이렇게 하고 더블 클릭하고 마우스 클릭한 다음에 네, 역시 얘도 이렇게 하면 이렇게 움직일 수 있어요. 이렇게 움직일 수 있고요. 뭐 클로즈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네. 네 이렇게 해서 끝내면 되는 거고
그리고 네, 여기 옆에 보면 이제 이거는 이제 폴리라인 디바이더 포 카메라 그 이제 애니메이션이라고 돼 있는데 카메라 모양이 돼 있는 거는 이제 스케치업에서 카메라 기능을 활성화할 때 쓰는 라인이라는 건데요. 사용할 때 쓰는 라인이라는 건데 제가 미리 이제 요 값을 입력을 했고요. Acceleration, Min, Max 이렇게 해놓으면 이제 클릭해서 라인을 만들면 이렇게 해버리면 예, 짧은 선, 긴 조금씩 선들이 길어지는 이런 예, 선이 만들어져요. 예, 뭐큰 의미는 없는데 이제 이게 이제 카메라가 이동하는 속도를 점점 빠르게 해준다거나 뭐 그런 거할때 되는 건데 예, 카메라를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요건 대충 예, 계속해서 넘어갈게요. 예,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사용할 일은 많이 없겠죠? 모델링 하면서는. 네, 뭐또 있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네. 그리고 이제 얘는 폴리라인 아크 코너스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클릭하시면 코너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500으로 해놨는데 1000으로 한번 해볼게요. 네, 1000으로 해야 좀 확실하게 보일 것 같아서 클릭, 네, 여기 클릭, 그다음에 제 다음번 클릭하고 나면은 네, 이렇게 이제 코너가 만들어져요. 네, 이런 식으로 코너가 네, 만들어집니다. 더블 클릭하면 네,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 지금 포인트 코너 뭐 6하고 뭐 24S 이렇게 돼 있는데 네. 여기서 이제 네, 드래그 하시면 네, 이렇게 코너들 모양 바뀌고요. 여기서 더블 클릭하면 역시 없어지고 네. 다시 더블 클릭하고 네. 전체 라인 더블 클릭하면 전체가 다 없어지네요. 다시 컨트롤 Z로 하고 그다음에 네, 마우스 클릭해서 네. 뭐그 이렇게 하면 네, 라인을 이렇게 쓱 연결해 주기도 하고요. 뭐 그런 것들이 있고 코너 만들어 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역시 에디트로 다시 돌아갈 수 있고 네. 여기서 이제 요걸 체크하면은 이제 여기 값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500 하고 OK 눌러주면 다시 이걸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그 파라메터스가 이게 여기서 이제 일부 기능들 중에서 필요한 것들은 네, 이걸 클릭해 주시면 이제 수치를 바꿀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뭐, 네. 다시 뭐700 이렇게 해서 바꾸면 된다는 거죠. 클릭하시고 네. 됐죠? 그리고 이제 얘 같은 경우는 네. 사실 저는 이 유니폼 비스플라인의 이 수치들에 대해서 크게 잘은 모르겠는데,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이거 잘 모르겠는데, 네, 이제 이 커브를 이 만드는 이 차수, 뭐 그런 개념일 텐데, 이 커브 이렇게 클릭해 나갈 때 생기는 요 라인의 그, 이, 뭐냐면, 그러니까 여기 타고 제가 다음 점을 찍었을 때, 이 스플라인이라는 게 처음에 이걸 보시면 네, 이 다음번 찍을 때 얘가 이 곡선을 만드는 어떤 일정한 힘의 역할, 모양을 만드는 역할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한번 클릭하고 두 번째 클릭할 때또 다른 형태로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점, 이 점, 그다음에 이 점, 이점세 개가 영향을 서로 이렇게 미쳐가면서 이게 모양이 만들어지는데 그러니까 여기를 흔들면 이제 얘가 드래그해서 움직이면 자 보세요. 이게 자, 어떤, 이 점들 중에, 얘, 여기 있는 요거는 안 움직이거든요. 여기. 나머지만 움직인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어떤 영향을 미치는 이런 범위들을 말하는데, 이 차수와 차수가 많을수록 되게 더 부드러운 느낌을 주긴 해요. 근데 이제, 일정한 이 점들이 일정한 점들 이상은 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네, 이렇게 되는데, 제가 보면, 다시 이제, 얘를 한번 볼게요. 얘를 다시 클릭해보고, 제가 3으로 했는데, 뭐 50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커브를 네, 그릴 때, 되게, 모양 그리는 게, 네, 수도 없이 그려도, 계속 여기까지 다 영향을 받죠. 여기 끝내고, 얘를 이렇게, 아이고. 자, 얘를 움직여볼게요. 그러면, 전체 커브가, 다 영향을 받는데 되게 미세하게 이제 커버가 영향을 받고 사실 좀 너무 네 처리하기가 좀 어려운데 어쨌든 이런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뭐한 1에서부터 한10 숫자 정도면 네, 적당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3으로 했는데 2 정도? 4 이렇게 해놓고 또 모양을 또 해볼게요. 좀 다르죠? 모양이 아까랑 조금씩 달라지죠?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더블 클릭해주고 역시 50S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네, 사이드 개수 뭐 이렇게 좀 늘려주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차수를 바꾸는 거죠? 네, 5 하고 또 달라지죠? 모양이 또 클릭하고 여기서 6 오케이 누르면 또 차수에 의해서 또 달라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잘 활용해서 모양을 좀더 만들어 가시면 네, 좀 아름 뭐 선이 예쁜 선들을 만들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네, 이 캣물럼 스페이스 영어가 발음하기가 참 일일이 찾아서 발음해 드리기도 좀 네. 그럼 좋겠지만 네, 좀 어렵고. 여기서 이제 얘 같은 경우는 네. 또 모양이 또 이렇게 또 갑니다. 네. 클릭한 점을 지나가는 네, 모양이죠. 뭐 7S라고 되어 있는데 얘도 뭐 30S 이렇게 하면 더 부드러운 선을 만들어 주기도 하고. 네. 얘는 뭐 엑스트라 그 파라미터가 없네요. 네, 없으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뭐 이런 겁니다. 네, 이 202가 컨트롤 포인트라고 하는데 101 이렇게 보면 뭐가 바뀌는지 한번 해볼까요? 그다음에 여기서 네. 에디트 다시 가서 50S 더블 클릭하고 움직여 보겠습니다. 일치하네요. 네, 뭐별 차이인지 무슨 차이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네, 어쨌든 이렇게 쓰는 거고요. 자, 얘는 이제 챔버를 만들어 주는 건데 그 라인을 이렇게 목깎이를 해준다는 뜻인데요. 클릭하신 다음에 예, 여기 지금 100, 1000으로 되어 있는데 700으로 할게요. 보기 편하게. 다음에 클릭해서 다음번 꺾을 때 예, 보시면 모서리가 만들어지죠. 여기는 또 모서리가 만들어지고. 예, 아시겠죠? 네. 엑스트라 당연히 누르면 이 모서리 나오겠죠? 네. 200. 이렇게 누르면 네, 이렇게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뭐 쓰시면 될것 같고. 얘 같은 경우는 사실 저는 컨트롤하는 게 조금 잘 어려운데 이렇게. 네, 그 다음에 아, 좀 컨트롤 잘 못하겠어요, 얘를. 이렇게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서 평행하게 가서 클릭 또 이쪽으로 가서 평행하게 가서 클릭 또 클릭 뭐 이렇게 하면 이제 꽈배기 같은 형태를 만들 수 있겠죠? 네, 미리 여기다가 그 지점 찍을 수 있는 포인트 만들어 놓으시면 좀 일정하게 만들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네,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네, 얘는 네, 얘도 네, 이렇게 돼요. 네, 이렇게 되는데 큰 차이를 잘 모르겠어요. 50, S, 엔터. 클릭하고 얘를 또 다시 한번 아까 저 앞에 거랑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네, 조금 차이가 나긴 하네요. 그죠? 네, 그래서 뭐 어떤 본인의 취향에 따라서 이게 좀더 자연스러운 것 같긴 해요. 여기 아까 얘보다. 그래서 이제 그때그때마다 필요하신 거 쓰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폴리라인 디바이더는 네. 인터벌을 네, 제가 1000으로 입력할게요. 엔터 하고요. 자, 보시면 제가 어떤 라인을 그리든 네, 얘는 이렇게 돼요. 네, 라인이 그 일정한 간격으로 잘리게 돼 있어요. 네, 이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종종 쓸 때가 있는 게이 포인트마다 뭐
네, 포인트마다 뭔가를 이렇게 변형을 준다던가 아니면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일정한 무슨 패널 같은 거, 네, 그런 거 작업할 때뭐 커트널 같은 그런 느낌의 패널 같은 거 작업할 때, 네, 일정한 간격으로 예, 똑같은 사각형을 이렇게 쭉 배열해 놓은 거니까 뭐 그런 일정한 뭐 가로 뭐라고 하죠? 경계 분리대? 예. 뭐 그런 거 같은 거 만들거나 그럴 때 조금 유용할 것 같아요. 네. 네, 이렇게 해서 뭐 예, 진행하셔도 될것 같고요. 자, 그리고 뭐 이게 폴리라인 도그본 뭐 이렇게 되는데 저는 이거는 뭐 어디다 쓰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좀 뭐 쓸 데가 있을까요? 네, 이런 라인. 네, 밑에 거랑 겹쳐져 보이니까. 네, 요렇게. 네, 필요하겠죠, 어딘가는. 네,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네, 제가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으니까. 네, 뭐 이런 라인을 만드시려면, 네, 이렇게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뭐 얘도 비슷한 거더라고요. 네, 얘도 비슷한데. 네, 놓고. 예, 가끔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자, 다시. 이런 거. 뭐 이런 것들 만들 때 예, 쓰시면 될것 같고요. 네, 얘는 이제 커브, 똑같은 커브에 만들어주는 건데, 얘도, 네, 아까 만들었던 거하고는 또 다른 형태를 만들고 있네요. 네, 그래서 이제 커브 만드는 방정식이 이제 많이 있죠. 그러니까 그 비지어라는 게 제가 예전에 알기로는 인터넷에 한번 찾아봤었는데, 위키나 이런 데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은 비지어가 사람 이름이에요. 그 사람이 디자인에 이 커브 선을 응용을 한 건가? 뭐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커브를 만드는 수학적 계산이나 방정식은 다른 사람이 개발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사람이 프랑스인가? 그래서 1930년대인가 뭐 70년대인가 그때 이 사람이 이런 걸 이용해서 이제 자동차나 선박, 비행기 뭐 이런 데 디자인할 때 썼다는 걸로 제가 얼핏 봤는데 정확한 건 아닙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비지어 스플라인, 비지어 커브 뭐 이런 건데, 그리고 요게 이제 디자인을 이 방정식 이걸 만드는 방정식에 따라서, 방정식은 뭐제 표현이고요, 수식 어떤 식에 따라서 커브를 만드는 방법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쭉 해놓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클릭해서 나이슬리 하면은 자연스럽게 닫아주고. 근데 제가 지금 자꾸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서 그런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제 이렇게 원형을 이렇게 만든 다음에, 그래서 우클릭, 예, 나이슬리 하면 요걸 이제 자연스럽게 이렇게 붙여준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비지어 스플라인, 네, 비지어 커브, 뭐, 요런 거에 대해서 예, 알아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